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지혜입니다. 한미 FTA 추가 협상이 타결되면서 FTA 경제 효과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0년간 일자리 34만 개, GDP가 6% 추가로 성장한다는 보고서가 그것입니다. 장밋빛 보고서,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취재했습니다. 특정 종교를 믿는 부부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혈을 거부해 생후 2개월 된 딸아이를 죽음으로 몰았다는 충격적인 사연 들어보셨죠? 사건이 보도되자마자 아이의 부모는 광신도, 인면수심의 부모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기의 사망 원인이 수혈 거부와는 무관한 폐혈증이었다고 합니다. 수혈 거부 영아 사망 사건의 진실, PD수첩이 취재했습니다. 지난 12일, 부모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영아가 숨졌다는 믿기 힘든 사연이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종교 신념이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비난 여론과 함께 일부 네티즌들은 부모의 사법적 처벌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사망 영아의 부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었습니다. 부부는 이 종교의 교리에 따라 수혈이 포함된 수술 방식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수혈을 하지 않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때 고민 같은 게 좀 되셨는지. 고민을 안 했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부모는 정말 종교적 신념 때문에 죽어가는 자식의 생명을 포기, 방치했을까요? 수혈 거부 영아 사망 사건의 진실 취재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논란은 점점 커져 일선 경찰까지 사실 조사에 나선 상황. 부모를 이끌어 사실 이게 어떻게 말하냐. 일단 그 사실 밖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이를 죽인 비정한 부모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아이의 부모를 직접 네, 만나봤습니다. 최근 쏟아지는 비난의 기사들에 대해 부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제 딸을 제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인데 어떻게 부모라면 자녀의 생명을 일부러 그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진짜 아기가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부모로서. 아기의 태명은 희망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나아서 치료해주겠다며 희망을 잃지 말자는 뜻에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아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임신 5개월째. 아기는 선천성 심장기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단 한 번도 아기를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되더라도 지켜주겠다. 속에 있을 때도 늘 아기한테 얘기했었고 태어났을 때도 안아보지 못했지만 병원에서 손이라도 잡고 꼭 살려주겠다고 이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입하고 코가 나왔거든요. 어디? 여기 보시죠. 입술이고 코. 저는 하나도 못 알아보겠네요. 근데 저는 부모라 그런지 딱 알겠더라고요. 여기 눈코예요. 아기의 탄생만을 기다리며 버틴 5개월. 태어난 아기의 병세는 예상보다 심각했고 수술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믿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수혈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수혈을 하지 않는 수술을 요청한 부모는 병원 측이 무수혈 방식의 수술을 진행키로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약속한 무수혈 수술 약속한 상태 없고 그리고 병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병원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손가락에 드는 그런 교수님께서 무수혈 수술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저희는 안심이 됐죠. 근데. 수혈 없는 수술, 즉 무수혈 수술은 종교적 이유나 수혈 부작용 때문에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들을 위해 개발된 수술 방식입니다. 될 수 있으면
수혈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의료인들이라든지 부작용을 잘 아는 사람들은 수혈을 가급적이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에 현재 14곳에서 무수혈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 병원에서도 약 1년에 50명 정도가 무수혈 심장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까지 왕복 4시간. 치료 비용도 만만치 않았지만 부부는 아기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앞두고 병원 측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병원 측은 아이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혈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진료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무엇보다 아기의 생명이 우선돼야 한다며 병원 측에 손을 들어줬고, 부모의 동의 없이도 수혈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병원은 왜 수혈 수술만을 고집했던 것일까? 공식 인터뷰를 좀 요청을 드리려고 연락을 드렸거든요. 아, 저희는 뭐 말씀드릴 게 없으세요. 아니, 교수님 인터뷰를 교수님은 안 하신다. 예. 병원의 태도 때문에 부부는 병원을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 또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아기가 아파서 진짜 아기한테만 전념해야 되는데 법원에 가게 만들고 아기한테 집중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치료를 받고 싶어서 이제 병원을 이제 옮기게 된 거예요. 아기와 유사한 상황에서의 무수혈 수술을 성공한 병원을 발견한 부부는 곧바로 병원을 옮겨 치료를 계속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많으시다고 그랬고, 또 저희 끝까지 저희 의견대로 이렇게 수혈 치료해 주실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다시 건강해져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했었죠 그때. 그러나 아기는 병원을 옮긴 지 사흘 만에 사망했습니다. 아이 진단서. 예, 사망 진단서. 거기는 원인이 뭐라고? 폐혈성 쇼크,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나오거든요. 아이의 사망 원인은 폐혈증. 무수혈 수술이 예정됐던 심장병은 아이의 사인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수혈 거부 때문에 죽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닌 걸까요? 수혈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그건 그냥 폐혈증인데 수혈 안 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는 좀 논리의 피하기죠. 수혈과는 무관한 죽음이었다는 것이 담당의의 견해. 그런데 아이가 죽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부모가 치료를 거부해 아이가 사망했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언론에서 수혈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망했다라는 보도가 나갔고, 그것이 굉장히 강조돼서 나갔는데 많은 보도에서 거의 첫 그 문장으로 나갔기 때문에 또 그것이 굉장히 파급력이 큰 보도기관에서 나간 기사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십 개의 언론이 그것을 그대로 원용을 했습니다. 파급 효과는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죠.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최대한 수세를 했고 안 되는 부분은 저희 회사에 의료 담당 기자가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또 타이를 했습니다. 그 수혈 거부가 어떤 직접 사인이 되었다? 네. 그러니까 직접 사인, 그러니까 의학적인 직접 사인은 아니죠. 네네. 의학적인 직접 사인은 폐혈증이니까. 네네. 근데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죠. 왜곡된 종교적 신념으로 이제 아이가 죽었다. 예. 라고 이제 그 헤드라인을 뽑으셨는데 좀 과장되진 않았는지. 엄밀히 따지고 들면 네. 뭐 이거는 뭐 좀 일방적인 주장 아니냐. 네. 언론사 일방적인 주장 아니냐. 그것이 있는데요. 네. 이때는 뭐 경찰에서 기자를 잡았다가 놓치면은 뭐 얼빠진 경찰. 그죠? 네. 대목을 뽑는 관행이 그래요.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적인 편견과 그리고 지금까지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특정한 이제 소수 종교들, 종파들을 보도하던 관행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종교들이 이슈화될 때는 항상 이제
그 스캔들이 엮여 있었던 거죠. 팩트 확인보다는 아마 자기의 관성과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편견에 기대서 그 기사를 쓴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 보도에서 일부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총체적으로 보면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기사가 나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어떤 기사에서 다뤄지고 있는 취재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노출시켰다 이렇게 봐야겠죠. 아, 제가 만들었어요. 애기 겉싹인데 이게 완성 못했고 겉싹에 태어나게 되면 가서 이제 데리고 나올 때 싸주려고 그랬는데 사용해보지 못했네. 한번 빨아놓은 게 많아. 못 버리겠더라고요. 채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하고 떠나보낸 아이. 너무 지금 생활하기도 힘듭니다. 아이를 그렇게 안 좋게 태어난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재인으로서 계속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욕하고 그러니까 진짜 지금 진짜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기의 사망 원인이 폐혈증으로 밝혀진 만큼 감염 경로 등 진실이 모두 밝혀지길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꼭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는 그 슬픔을 채 묻기도 전에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광신도 살인자로 낙인이 찍히고 말았다는 겁니다. 언론에 보다 정확한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형 사업을 추진할 때 의례 발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이 정도 이익이 생길 것이라는 내용의 경제효과 분석이 그것입니다. 대부분 수천억 원, 수조 원이 남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지만 정작 흑자를 봤다는 사업은 드뭅니다. 경제효과 보고서의 허실을 오행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월 주 20개국의 정상들이 속속 입국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세계를 움직이는 초강대국의 정상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G20 서울 정상회의가 시작된 것이다. 코엑스 주변에는 군경 6만여 명이 투입돼 경호에 나섰다. 정상들의 이동 경로에 내걸린 현수막은 철거됐다. G20을 앞두고 반상회도 열렸다. 당국은 대중교통 이용 확대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렇게 G20이 우리하고 개최가 되는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히 신나는 일이죠. 네.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더 그 좋은 발전적인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G20 정상회의에 거는 기대도 컸다. 지난 9월 삼성경제연구소는 G20 정상회의와 기대 효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G20 정상회담으로 기대되는 직접 효과만 1,000억 원. 이 직접 효과 1,000억 원은 참가자들의 숙박비와 식비 등 체류비 490억 원에다 부가가치 창출 효과 533억 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간접 효과는 21조에서 24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됐다. G20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서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주객체가 결국 한국에 대한 브랜드가 올라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한국에 속한 기업들의 브랜드가 올라가고 기업들의 브랜드가 올라가니까 매출도 일어나는 거고 매출이 대부분 이제 수출에 관련된 건강 수출이 증가한다. G20 정상회담은 6개월마다 열리는 정기적인 모임이다. 단 이틀간의 이 회의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는 근거는 무엇일까? 유일한 근거는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였다. G20을 계기로 한국의 이미지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외국인이 18% 늘었다는 내용이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아,
결과를 보니 64.5%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 64%가 올라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계산한 거죠. 단 한 차례 인터넷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1조 5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도출된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일자리 11만 개, 소나타 100만 대의 수출 효과와 맞먹는 액수라고 구현했다. 한 달 뒤 G20 정상회의의 경제 효과가 450조 원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보고서를 낸 곳은 한국무역협회. 450조 원의 경제 효과는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세계 공황하고의 그 상태로 갔으면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G20가 모든 것을 이번에 저기 막 세계 공황에까지 빠지지 않고 빨리 조기에 회복되는데 G20가 전적으로 다 했다는 것은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G20가 이번에 그 세계 대공황처럼 빠지는 거에 대해서 롤을 한 건 분명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는 저희가 이제 뽑은 겁니다. 보고서는 G20 정상회의가 없었다면 제2의 대공황이 발생해 실업률이 10% 수준으로 상승하는 등 큰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가정했다. 결국 G20 국제공조로 제2의 대공황을 막아 450조 원의 경제 효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그냥 우리 경제하고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좀 도움이 되는구나. 그 정도로 보지. 일반 소비자 저도 마찬가지인 거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거 그대로 꼬집어 뜨는 게 있지 않죠. G20 정상회의가 큰 행사이긴 하지만 개최국에게 얼마나 이득이 될 것인지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했다. 하지만 정부는 G20 정상회의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해왔다. 공직자들도 대한민국은 지금 국군 상승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G20을 개최한 국가들은 어느 정도의 경제 효과를 얻었을까? 서울회의가 열리기 5개월 전, 캐나다 토론토에서 제4차 G20 정상회의가 열렸다. 토론토 대학이 미국 피츠버그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의 경제 효과를 분석했다. 우리 돈으로 천억 원 정도의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조 450조로 발표된 한국의 연구 결과와 차이가 크다. 21조 혹은 450조의 경제 효과를 체감하기는 힘들었다. G20 서울회의 기간 중 행사장 주변의 상가들은 문을 닫았다. 경호를 이유로 일반인들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됐다. 거리의 노점도 일주일 동안 휴업을 해야 했다. 국가 일이니까 네. 그렇게 하더라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애국자잖아요. 정상들도 그렇고 뭐 그 대기업 총수들도 그렇고 엄청난 정보력을 갖고 시시각각으로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투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 전 세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서 판단하는 사람들인데 뭐 G20을 뭐 한국에서 개최한다고 해서 그게 투자 판단이나 아까 수출한다고 그러는데 바이어 입장인데 매수 입장인데 그게 영향을 준다는 것도 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경제 효과가 발표됐다.
2002년 4강 신화 이후 8년 만에 이룬 사상 첫 월드컵 원정 16강의 꿈을 달성했습니다. 6% 상승, 일자리 34만 명 증가. 한미 양국에 모두 윈윈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10월 전라남도 영암에서 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가 열렸다. F1으로 불리는 이 대회는 자동차 경주 중 최고 수준의 대회로 인정받아왔다. 기대도 컸다. 질육과학연구원은 연간 7천억 원, 총 6조 8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위해 공사비만 총 4,400억 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대회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그럼 저 입구에서부터 그런 걸 공지를 해주던가 그러면 아니 그 미리 공지를 해줬어야죠. 경기장까지 들어가는데 진을 뺀 사람들. 경기장 안에서는 좌석 공사가 미처 끝나지 않아 배정을 바꾸는 바람에 혼선이 빚어졌다. 올라갔다 내렸는데 처음 가면 이쪽으로 오라. 여기 가면 저쪽으로 가라. 12시 20분에 발권을 못 해줬다는 것만 해줘요. 외국인 관광객은 3만 명을 예상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관람객 대부분은 한국인이었고 그나마 빈자리가 많았다. 입장료는 비싼 편이었다. 결승전이 열린 일요일의 경우 가장 비싼 좌석이 75만 원, 일반석도 최하 15만 원이나 됐다. 조직위는 총 12만 장 가운데 4만 장의 표를 팔지 못했다. 현장에서는 남표가 헐값에 거래되는 장면도 목격됐다. 표가 어디서 나왔어요? 표 어디서 나왔긴 여기 관공서에서 자기네들 강매시킨 거 다 그거 나오고 뒤돌려차기로 다 나와서 자기네들 한 푼이라도 손에 들보려면 도에 근무하시는 분이 아시는 분이 팔아줘야 된다고 군인한테 몇 천만 원에 할당이 돼가지고 팔아줘야 된다고 그래서 30만 원짜리 두 장 구입했어요. 티켓을 사서 몇 사람들한테 돌렸죠. 그래서 티켓을 보낸 거예요. 생활비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말을 했을 거 아니라고요. 네, 안 모르겠어요. 적자가 예상되자 공무원들에게 표를 강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과장님들한테 이렇게 좀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안내를 했다고 말이야. 안내를요? 네, 이렇게 이제 도에서 처음으로 국제 행사를 하는데 표 티켓이 좀 판매가 실적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지인들이라든가 왜 직원들도 필요한 사람만 사서 관람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해. 주민들은 누구를 위한 행사냐고 되물었다. 무화과 농사를 지어온 이곳 주민들은 F1 경기를 앞두고 노상 판매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미관상 좋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못 하니까. 여기 한양인들 많이 올 줄 몰라도 우리 여기 지역 주민들한테는 일을 한 장 소득이 없다니까요. 한 20년간 길거리 노상 판매를 했어요, 무화과를. 그걸로 생활비 보태가지고 용돈에 좀 썼는데 지금 지난주 일요일날. 지난주 일요일 딱 일주일 됐죠. 일요일 날부터 철수시켰어요. 철수시키니까 일주일만 못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가 썩고 있잖아요. 경기장이 들어선 곳은 농민들이 간척지를 개간해 논을 일군 곳이다.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지어왔지만
국유지라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났다고 한다. 그 자체로 살 때는 진짜 평온한 마을이 부자였어요. 그리고 주민들 전혀 참여를 해가지고 농사를 다 지으면서 아주 잘 살고 있었는데 지금들은 해먹고 살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말씀들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절한 보상이며 이제 주민들 취업 문제라 이런 것들을 적절한 해주겠다고 했는데 전혀 뒷줄을 밀어놔서 그래서 지금 아주 좀 굉장히 실망 상태에 있죠. 경기장은 경기 당일에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지반이 약해 약 천억 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투입됐고 공사가 지연돼 28개 동이 준공 허가를 받지 못했다. 막바지에는 군부대까지 투입됐다. 육군 31사단 등 장병들이 관람석 의자를 조립했다고 한다. 총 1,470명의 장병들이 경기가 열리기 직전 이틀 동안 국방 대신 공사장에 투입됐다. 군인들이 일부 투입이 됐다고. 마지막에는 이제 급해서 네. 저희들 요청을 했어요. 맞는 건가 제가 싶어가지고요. 사실 이제 무력 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은 네. 지역에서 또 하는 일이고 그런 국가적인 브랜드를 달고 나가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상식을 그 넘어선 것입니다. 전남도 공직자들이 하루 앞날까지 대하루 앞날까지 전체가 동원돼가지고 의자 조립을 하고 있고 국방을 지켜야 될 청년들이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 의자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끝나고 나서 아 이거 정말 국익을 위해서 잘했다고 하는 자긍심을 가져야 될 것인데 죄송하게도 그러지 못합니다. F1 경기가 처음 열린 올해 수입은 약 180억 원 8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앞으로도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한다. 아니 올해도 적자가 너무 많은데 내년에는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이제 그게 마케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보강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또 보관이 좀 있어요? 그 연구를 하고 있다니까. 보관이 있으면 연구할 필요가 없지. 실제로는 적자가 발생했지만 보고서는 F1 경기로 인해 매년 7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를 낸 곳은 지유과학연구원. 어떤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물어봤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사실은 투입한 양에 대한 그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경기장이 지어서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간에 경기장을 짓는데 돈이 들어갔다면 그런 것들이 투입된 전 양이 거기 그 지역에 퍼진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파급 효과는 뭐 마이너스 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투입되기만 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예산을 쓰면 쓸수록 경제 효과가 커진다는 장밋빛 보고서가 국익 또는 흑자로 포장돼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거의 이게 경제적 효과나 기대 효과 분석은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보는 게 옳을 겁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죠. 당연히 정말로 그 사업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 사업이냐 없느냐를 이렇게 사전에 제대로 판단하는 건 중요하고 필요하죠.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기존 어떤 그 어떤 정권이나 정치권의 어떤 이해관계를 이렇게 포장해 주는 것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봐야죠. 예. 경제 효과가 있다고 하면 흔히 이득이 생긴다고 생각해왔는데 이것들이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오영훈 PD, 경제 효과에 관련된 통계들은 어떻게 산출되는 겁니까? 예,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식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방정식인데요. 이 공식에 여러 가지 변수를 대입해서 답을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변수를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학자들이 양심에 맞게 연구하겠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뽑아낼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 경제 효과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3일 한미 FTA 추가 협상이 타결됐다. 미국에서는 수출과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며 환영했다. But I want to give special. In short,
The tariff reductions in this agreement alone are expected to boost annual exports of American goods by up to $11 billion. And all told, this agreement, including the opening of the Korean services market, will support at least 70,000 American jobs. It will contribute significantly to achieving my goal of doubling U.S. exports over the next 5 years.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협상은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라고 규정했다. 뉴욕 타임스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의 큰 승리라는 공화당 의원의 발언이 소개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국토는 좁잖아요. 국토는 좁지만은 이 경제 영토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됐다 나는 생각합니다. 외교통상 통일위원회를 야당은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 큰 손해를 보았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의 승리다 그랬는데 우리는 누구의 승리냐고요? 뭐 오바마 대통령은 통상 우리를 하시는 우리 입장에서 아니고. 김 본부장 입장에서는 김정은 본부장의 승리예요? 이명박 대통령의 승리예요? 저는 우리 한국 노동자의 승리입니까? 해외 시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우리 통상 정책의 뭐 진일보 우리 기업의 승리예요? 뭐 그렇다고 봅니다. 국제 사회에서 재협상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엄청난 그 양보가 수반된 굴욕적 협상이기 때문에 이 점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봉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에는 다름없다. 지난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한 세미나. 시민단체 회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다가 끌려나갔다.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한미협태 추가 협상 결과 단기적인 이익 손실에 대한 논란을 접고 한미협태가 발효된 이후 우리 경제의 미래상을 살펴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착실한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한미 FTA로 10년간 6%의 GDP, 즉 국내 총생산 증대 효과가 있다고 홍보해왔다. 앞으로 이 뭐 예측된 효과들이 좀 뭐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 비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예. 뭐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씀하시겠지만. 예. 또 뭐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다들 기대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7년 타결된 한미 FTA 원안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던 2.5%의 관세가 즉시 철폐돼 연간 1조 원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번 추가 협상에서 관세 철폐가 5년 뒤로 미루어졌다. 자동차 관세 2.5% 이것이 우리가 FTA에서 얻는 이익의 95%라고 말해왔잖아요. 자, 2.5% 관세 미국 시장에서 없어지면 그게 우리 기업의 자동차 회사에 1조 이익을 가져다 줄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1조 이게 4년 동안 날라갔으면 1조 곱하기 4년 4조 손해본 거 날라간 거 맞습니까? 뭐 그렇게 꼭 계산이 더 이제 산술적으로 나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 정부가 그렇게 보고했잖아요. 정부는 의약품은 재협상을 통해 복제약을 생산할 때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시점을 3년으로 미뤘다. 이로 인해 약 2천억 원의 이익을 보게 됐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양돈 부문에서도 원안보다 다소 이득을 보았다.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 철폐 시기를 2년 연장해 약 1,600억 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양돈 농가의 표정은 여전히 밝지 않다. 좀 제가 좀 쉬운 표현으로 저희는 그 원투 펀치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로 들어오는 그 돼지고기 품목이 냉동 삼겹살 중심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삼겹살이 아닌 냉동 목살 중심입니다. 결국에는 국내 그 돼지고기 시장에 삼겹살과 목살의 수입산이 모두 들어오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원투펀치를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정부는 그동안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내 전문직 비자 쿼터, 즉
일자리 15,000개를 얻겠다고 공언해왔다. 문직 자격에 대한 상호 인정의 협의를 위해서 여기에 메커니즘을 협의 메커니즘입니다. 협의 체조를 도입하기로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고. 그런데 이번 추가 협상에서는 미국 내 주재원들의 비자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전문직 비자 쿼터 15,000개라고 하는 것은 15,000개의 일자리를 우리한테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번에 11월 달 협상할 때도 뭐 언론에서 우리가 전문직 비자 쿼터를 받아올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협상 결과를 보면 무슨 전근자 비자 뭐 연장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대부분 전문직 비자 쿼터를 얻었지만 한국만 빈손으로 돌아온 셈이 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주재원들의 비자 기간을 연장한 것이 이번 추가 협상의 성과라고 발표했다. 국민들 이 보기에 아니 자동 저 FTA 협상에 왜 비자 얘기가 나오냐? 예. 홍보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모자라니까 얻은 게 모자 없고 모자라니까 비자까지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부 자꾸 그런 의구심을 사는 거예요. 결국 이번 한미 FTA 추가 협상을 원안과 비교할 때 자동차 부문에서 약 4조 원의 손해를 보고 제약과 양돈에서 약 2,033억 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는 약 3조 7,967억 원의 손실을 본 셈이다. 문제는 장기적인 전망이다. 캠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에게 추가 협상 타결에 따른 전망을 들어보았다. 저는 도리어 단기적으로는 뭐 얼마 안 되는 관세지만 뭐 자동차 관세가 내려간다 뭐 그러면 조금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산업이 많잖아요. 뭐 제약 산업, 무슨 정밀 기계 산업 이런 것들은 지금 미발달한 단계에 미국에서 경쟁이 들어와 버리면 그건 더 이상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한 5등 정도 하는 학생을 1등짜리 반에 집어넣어 놓으면 그 자극이 돼가지고 그 학생이 1등짜리 학생이 될 수도 있다고요. 꼭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5등이 아니라 10등, 15등 하는 학생인데 그런 학생이 들어가면은 아무리 경쟁에 자극이 있더라도 능력이 안 되니까 따라가질 못해서 도리어 더 성적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5등짜리 학생이 아니라 아직도 10등, 15등 학생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상조죠. 여당 안에서도 추가 협상에서 손해를 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추가 협상한 부분은 미국 쪽에서 얻는 것이 한국 쪽에서 얻는 것보다는 확실히 더 많을 것 같아요. 한국 쪽은 재협상하면서 얻는 것보다는 내주는 것이 좀 많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기존에 있던 협상하고 합쳐갖고 보면은 그래도 한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하는 것이 FTA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최고위원은 한미 FTA 협상 체결에 따른 경제 효과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발효후 10년간 GDP 6% 상승, 일자리 34만 명 증가, 대미 무역 흑자는 46억 달러, 외국인 직접 투자 최소 230억 달러에서 320억 달러가 추가 유입되는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안 대표의 발언은 2007년 발표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실린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정부는 그동안 이 보고서를 근거로 한미 FTA를 체결하면 10년간 6%의 경제 성장과 34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홍보해왔다. 그런데 이 연구원은 당초 한미 FTA로 GDP가 최대 1.99%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협상 개시 직후 GDP 1.99% 증가라는 수치는 7.7%로 바뀌었다. 뒤이어 2007년에는 GDP 성장률을 6%로 수정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미 FTA의 경제 효과가 이처럼 요동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게 다른 FTA보다는 이제 워낙 임팩트가 크다고 막 말하니까 모형 자체를 다양하게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정을 다르게 여러 개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숫자는 뭐 6% 나온 것도 있고 뭐 0.3% 나온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을 비롯한 연구기관들은 한미 FTA 협상 개시 이전에는 대부분 GDP 성장률을 2% 미만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그런데 생산성 증대라는 가정을 통해 GDP가 3배나 증가한 수치들을 내놓았다. 한미 FTA로 시장을 개방하면 제조업과 사업 서비스 부문에서 1% 정도 생산성 증대 효과로 GDP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개방을 갖다 하면은 경쟁이 아주 격화되겠죠. 네. 아무래도. 네. 그런 거로 통해 가지고 경쟁이 되고 새로운 그 직접 투자가 일어나고, 네, 투자에 따라서 노하우가 들어오는 거죠. 같이. 예. 묻어가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산업 전체에 또는 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죠. 정부가 그 얘기하는 1% 증가의 근거를 놓고 봤을 때 미국의 서비스업의 연평균 그 생산성 증가율이 한 1% 정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1% 정도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증가할 거다. 그 근거밖에 없습니다. 전혀 한미 FTA와 관련 없는 미국의 서비스업 생산성 증가를 갖다 놓고 여기다 한미 FTA에다가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효과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부가 FTA는 좋은 것이라며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이 보고서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그러니까 모델로 다 설명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것이 아 이런 정도라고 이렇게 숫자에 집착이 안 하고 아 그런 정도 좀 긍정적이겠구나. 그런 레퍼런스 지표로 보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6%니 7%니 뭐 몇십만 개 일자리니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너무 그 숫자를 좋아해서 그래요. 언론과 정부가 그 숫자 너무 좋아하면은 그 숫자 자체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건 잘못.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잖아요. 대충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FTA 논란에서 우리 사회가 경제 효과 보고서의 효용을 어느 선까지 그 받아들여야 할까? 제가 이제 이번에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같이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게 이제 경제인데, 그러나 이제 대략 뭐 어느 정도 뭐 부근이다 뭐 이런 거는 알면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 그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미약한 자료 그리고 추정 방법에 따라서 크게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자꾸 그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사실 시장주의 경제학에서마저도 이건 옳지 않다고 하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네, OPD. 경제효과 보고서가 그야말로 참고 지표일 뿐인데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국가정책 홍보에 너무 이용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모든 정책에는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패의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장밋빛 보고서를 남발해온 쪽도 문제였지만, 이 보고서를 무턱대고 정책 추진의 수단으로 활용해온 정치권도 문제였습니다. 보다 냉정하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영훈 PD 수고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초대형 이벤트가 실패하면 그 고통은 오래도록 그 지역 주민들에게 증가가 됩니다. 초대형 국가정책이 실패한다면 그 엄청난 피해를 국민이 떠안아야 합니다. 한미 FTA, 한 EU FTA 등은 우리 경제의 꽃을 피울 수도, 반대로 뿌리를 뒤흔들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실체가 모호한 장밋빛 경제 효과를 내세워 FTA를 서두르는 것은 실용적인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걸린 만큼 손익 계산서를 냉정하게 제대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